따지다면은 영리해 가지고 소가 멍청한 것이 아니야. 햇님만 그걸로 안 가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서 쟁기질할 때 보면은 그는 논도 이 물이 솟기 때문에 고라실 논은 작물이 안 되잖아요. 논 위에는 거기도 감나무와 소나무는 이 직근성 아닙니까? 대추나무는 근근성이고 감나무 심어도 될수 있는 그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근원을 막으라 했다고 위에다가 포크레인을 파는 거야. 한 3m 확 파내면서 아까 말한 대로 돌리면 안 돼. 또그 옛날에 그역 가면은 그 기차 그 석탄 뜰때그 곡수라고 막 이렇게 불탄 그 석탄이 오글오글 하잖아요. 뭐안 봤어요? 예. 그런 거로 돌 대신 자갈 대신 엿는데 그거 다 맥힙니다. 흙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무하고 흙은 상생 아닙니까? 예? 수생목 그러잖아요. 오행에 있어서 나무가 물이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흙이 물을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또 흙을 밀어내잖아요. 나무 뿌리가 흙을 괴롭힌다. 그 오행에 있어서 그 목극토원이요. 목극토하죠. 그러니까 상극 상생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동양하게. 나무, 예. 나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대나무 다발을 대나무. 이렇게 이만한 거를 해가지고 포크레인 파면서 자꾸 무너지니까 수렁내면 파자마자 엿는 거야. 파자마자 마이엿으로 좋아. 파자마자 엿고 위에다가 뭐 비닐이나 가만히 내놓고는 그냥 흙을 막 뻘뻘 흙을 그냥 메우는 거야. 메워 놓으면은 평생 가도 안 맥히고 대나무가 썩지도 않아요. 물 속에 있는 거를 공기 예, 물, 물, 바람에 자주 접촉해야 썩는 거지. 그렇지. 물 속에는 안 썩는 것이 별로. 아, 나무를 파묻으면요, 세월이 가면 침략이네, 침략. 그러니까 침략. 오랜 세월이 가면. 그러니까 와. 대나무가 나무니까 응? 석탄 나올지도 흙을 몰라. 밀어내면서 물은 궁합이 맞으니까 빠르게 땡긴단 말이지. 이해가 됐어요.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가 거의 건천에서 한 1년 내리면 다 썩어요. 안에 강솔만 남아. 근데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으면 안 써? 수백 년을 가도 안 써. 물속에 가면 예, 그 말씀 물속에 하시네. 있으면 생을 생을 한다. 그래서 그 뒤에도 안 썩어요. 고라신 그 논을 진짜. 그래 해가지고 한 중간 정도로 이제 빼 이렇게 빼면 저 밑에 양호장도 하고 뭐 물이 줄줄 나무 따라 가잖아요. 나무 따라 양호장을 하는데 줄줄. 크게 하지 말고 플라스틱통 큰게 있잖아요. 농약통. 그거를 계단식으로 놔, 이렇게 쫙 놔. 놔가지고, 치우 사가지고, 송어 치우 사고 위에 놓고. 크면은 잡아먹고 또 놓고. 좋지. 먹이 주고, 그런 물은 땅을 줘줘, 그렇게 그럼. 개발하면 좋죠. 그게 양어장 그런 큰게 땅이 아니고, 있어요. 새끼 치우는 물이 송어 그렇게 되고. 나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다. 아니, 우리